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거, 보시다시피 꿀벌 화분입니다. 꿀들이, 벌이, 꿀벌들이, 꿀을 채취하고 오면서 엉덩이에 이렇게 화분을 묻히고 오잖아요. 그러면 벌통에 들어갈 때고, 그 벌통 입구에서 이거 화분이 떨어지게끔 장치를 해놓고 이 화분을 채취하는 그 화분이에요. 네, 이거 1kg짜리 엄청 커요. 이걸 먹지도 않고 냅두고 저도 먹기 싫고 신랑도 잘안 먹고 이래서 어떤 분들이 어제 영상 보다 민들레 가드님 영상 보다 보니까 거기 저 프로폴리스를 물에 녹여서 화초에게 주더라고요. 오, 그거 보고 놀랐잖아요. 오, 프로폴리스를 물에 녹여서 화초에, 제라늄에 주고 난몇달 후의 모습이, 어머, 너무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아, 이참에 그럼 나도 이게 안 먹고 있는 화분, 물에 한번 희석해서 한번, 먹여볼까? 이러면서 이참에 저도 한 수저 먹고, 이렇게 한번 해본답니다. 이게 화분이에요, 화분. 그래서, 한번 해보죠. 어차피 그냥 버릴 거면 뭐, 뭐든지 약 치는 것도 그러고, 비료하는 것도 그러고, 그냥 미미하게 하면 아주 연하게 타서 주면 거의 부작용이 없잖아요. 근데 한 번에 너무 막, 욕심 부려서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그때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이런 화분이나 뭐 프로폴리스도 마찬가지지만 찬물엔 잘안 녹아요. 따뜻한 물에 이렇게 녹이면 잘 녹거든요. 생각보다 잘 녹아요. 잘 녹네요. 녹인 화분 물을 이제 또큰 물통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제가 아주 미량 처음에는 어떤 부작용이 날지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이 먹는 건데 아무리 이 자연에서 나온 화분이라 해도 꽃가루지 꽃가루의 성분이죠. 그래서 아주 조금만 물에 연하게 희석시켜서 한번 한번 꽃들에게 한번 쌀뜨물 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줘볼게요. 여기 보면 그게 있어요. 꿀벌 화분은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다가 뒷다리에 묻혀가져온 꽃가루를 말하며 각종 유기산 등 41가지 이상의 필수 영양소와 쇠고기보다 50%나 높은 단백질 함유라 아주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어요. 풍부한 비타민 V,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얄 젤리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완전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먹으면 안 된대요. 요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일단 넉넉한 물에다가 한번 희석을 시켜서 여기도 너무 많을까 봐 혹시나 양쪽으로 나눠서 조금 남겨야 되겠어요 혹시나 혹시나 모르잖아요 뭐 약도 너무 많이 치면 용량을 넘치면 애들이 막 약해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탄듯 만듯하게 1차로 테스트할 아이들은 호야예요. 저희 집에 호야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호야예. 일단 1차 물을 조금 주어놨어요. 원래 호야들은 나뭐 화분에 물줄때 너무 바짝 말랐을 때 영양제 특히나 줄 때는 1차 물을 조금 주어서 화분을 조금 적셔 놓은 다음에 그 영양제를 주면 더 흡수를 잘할수 있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줘볼게요. 1차로 물을 조금 주워놨었어요. 약간 비타민제 같은 그런 색감의 색이 나왔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길게 배수관을 진짜 거의 다 타고 올라갈 정도로 크고 있는 호야가 있어요. 이 호야가 꽃필 생각은 아직 안 하네요. 되게 기는 줄기는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꽃필 때가 안 됐나 봐요. 이거요. 키우다 키우다 보면 꽃이 피겠죠. 애들이 엄청 진짜 오래 키워야지 꽃이 핀대요. 한참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영양제를 1차 물을 좀 촉촉하죠. 영양제를 조금 뿌려줄게요. 호야는 물을 자주 자주 주지 않거든요. 근데 바짝 마르면 또한번 주고 얘가 스며드는 동안에 또 다른 호야 쪽으로 갈게요. 이 호야는 제가 영상 찍으면서 가끔 가끔 출연하고 있는 창밖에 바로 앞에 있는 호야인데요. 얘도 다른 화분에 이제 액세서리로 심겨져 있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어머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요 둘이 손을 그냥 꼬아서 그냥 꼬아서 이렇게 둘이서 꼬여가지고 이렇게 기는 줄기가 이렇게 이 기는 줄기에서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기대가 조금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엄청 크죠? 또 여기도 한 줄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펴주고 있는 아이라 제가 여기다가도 물을 줄게요. 물을 앞전에 물을 조금 적셔놨어요. 이 아이도 예, 저쪽에 스며든 아이 다시 가서 한번 물을 더 줄게요. 색감이 카메라상으로는 좀 흐리게 나와요. 살뜨물처럼 나오는데 약간 노릇스름해요. 꽃 쑥쑥 자라서 꽃대 좀 맺어주면 좋겠어요. 이 아이에게도 한번더 줄게요. 바로 흘러내리지 않게 골고루 천천히 주면 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애들이. 1차로 이렇게 호야에 주고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호야에만 줄게요. 다음에 또 난에다 준다든가 제가 키우고 있는 난들에게 한번 줘보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가면서 한번 줘볼게요. 저의 실험 정신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